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우리 성경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자, 이삭에게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았죠? 야곱이죠. 예,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야곱에게는 두 아내가 있죠. 예, 레아와 라헬입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들 아시죠? 예, 그래서 이 야곱이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하려고 했는데 그의 외삼촌이 속였죠. 신방에 언니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레아가. 그래서 또한번 7년을 더 일하면서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애썼죠. 그래서 야곱에게는 레아와 라헬이 있지만 그리고 그의 종들을 통해서 빌하, 실하를 통해서 12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가장 사랑하는 아내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예, 사랑하는 아내 라헬로부터 얻은 아들 요셉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야곱은 또한 특별히 사랑하게 되었고요. 형들보다 더 사랑하는 요셉 때문에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가정에 이런 문제들로 인해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특별한 청혜를 받는 요셉을 형들이 미워합니다. 얼마나 미워할까요? 죽이고 싶을 정도로.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잡아서 죽여서 구덩이에 넣자 모의를 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형이 내 책임이잖아요. 뭐 그렇게 피를 흘릴 것까지 있는가? 그냥 구덩이에 넣자. 그렇게 해서 요셉을 만나게 되었을 때 요셉을 구덩이에 넣었습니다. 르우벤이 잠깐 자리를 없는 틈을 타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멀리서 이스마엘 상인이 오고 있습니다. 유다가 제안을 합니다. 거기에서 구덩이에서 피를 말려 죽일 것이 있는가? 우리가 팔자. 그래서 그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요셉을 팔게 되고, 그래서 요셉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이런 이야기가 우리 오늘 본문 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형들의 미움을 사게 된 일들이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어떤 점들이 우리 요셉이 미움을 당하게 되었는지, 형들의 시기를 받게 되었는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우리 같이 읽어보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자, 17세 소년 요셉이 그 형들하고 같이 있는데 형들의 잘못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아버지에게 말을 했습니다.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궁금하죠? 근데 여기에서 잘못이란 단어는 이제 히브리어로 라아인데 이 라아는 악한 행실, 속임수 이런 거예요. 아주 나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이 아주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 요셉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런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형들의 신기를 건드렸죠. 자,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악한 행실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 속임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냥 모른 척 해야 될까요? 아버지한테 이야기를 해야 할까요? 고민스럽죠? 악한 행실,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 분명히 공동체에 큰 해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사람이 그런 행동을 계속하게 되면 이것 또한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이것을 적당히 이야기하고 또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일인데, 자, 이런 일을 나서서 하면은 그 사람에게 어떻게? 미움을 사죠.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저 사람에게 미움을 살까봐 몸을 도살해 하지 않아요. 근데 요셉은 그것을 그냥 당당하게 나가서 아버지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자, 참, 이제 교회에서 이런저런 우리 교회에 해를 끼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가끔 있어요. 근데 어떤 성도님이 와서, 목사님, 우리 이런저런 저런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내가 그 현장을 직접 본 거는 아니잖아요. 내가 만약에 이걸 나서서 그 사람에게 얘기를 하면,
분명히 누군가 나한테 얘기를 한 것이 나중에 드러나게 되는데 그때 우리 성도님 이름이 거론이 되어도 괜찮습니까? 하고 저는 반드시 물어봐요. 그럴 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어떤 분은 괜찮습니다. 나 그 사람에게 미움받는 것보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아주 멋진 사람이 우리에겐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그분은 공격을 받죠. 미움을 받죠. 자기 얼굴을 까맣게 돼도 자기 얼굴에 먹칠이 돼도 공동체의 이로움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죠. 자 요셉도 아마 이런 정의감에서 형들의 그런 악한 행실을 아버지에게 보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요셉의 행동을 우리 성경에서 보면은 책임감이 있고 성실하고 바르잖아요. 그죠? 그것을 보지 못한 어떤 정의감에서 아버지에게 이야기를 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는 그 구절은 나오진 않지만 그런데 아버지 야곱이 요셉의 이런 이야기를 듣고 그 형들을 불러가지고 교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는 구절이 없죠. 그냥 놔뒀던 것입니다. 만약에 바로잡아서 교육을 제대로 했더라면 형들도 좀 더 도덕심이 생기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또 그 다음에 형들의 믿음을 미움을 사게 된 것이 또 있어요. 3절, 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의 다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예. 자, 노년에 얻은 아들이고 특별히 사랑하는 아내가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뻐요. 그 이쁜 마음을 이렇게 채색 옷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채색 옷은 아무나 입는 것이 아니라 귀족들이 있고 왕의 자녀들이 있고 막 그냥 손을 덮고 길게 내려오는 아주 고급 천으로 만든 그런 옷을 예 요셉에게 지어 입히고 다른 형들은 목동이니까 아무렇게나 그냥 입혔습니다. 정말 믿겠죠? 정말 속에서 좀 이렇게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형들이 보시면 사절에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절에 보시면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이 편안하다는 단어는 샬롬이란 단어예요. 히브리어에서. 그런데 샬롬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예요. 우리는 안녕하세요 이러죠. 우리 중국에서는 니하오마 이러잖아. 그죠? 그런 인사예요. 샬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형들은 이 요셉에게 샬롬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럼 얼굴 보면서 어떻게 해요? 인사를 안 하고 모르는 척 지나가는 거죠. 사람을 어떻게 해요? 아주 대놓고 무시하는, 개무시한다 그러죠. 그림자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워했어요. 너무너무 이제 막 미워하는 마음이 여기까지 이렇게 예, 다다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시기심이에요. 자, 시기심은 다른 사람들의 우수하고 훌륭한 자질이나 능력을 부러워하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이 나에게는 없고 상대방에 있을 때 그것이 부러워지고 없는 나 자신이 초라해지고 슬퍼지는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 시기심이에요. 자, 이런 미움이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런 시기심이 때로는 채찍질이 되어서 나도 저것을 갖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하나의 촉매가 되기도 하지만 이 시기심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은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심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큰 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기심이 생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생겨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때 생기는 것이 시기심이에요. 저 사람은 있는데 왜 나는 이것이 없지? 에서 시작되는 것이 시기심이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심에 사로잡히게 되면은요, 우리에게 이 마음이 자라게 되면은 다른 사람에게 있는 그것을 내가 빼앗고 싶어져요. 사람이 그런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빼앗으려고 하다가 못 빼앗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을 파괴하는 것으로 가게 되는 것이 이 시기심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참으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또 시기심이 발로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나 보이고 싶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많이 갖고 싶고 그런 마음에서 출발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가끔씩 동창 모임에도 많이 가죠. 근데 여러분들은 주일날 예배드려야 되기 때문에 요즘은 잘 못 가는데 동창 모임에 갔다 오면 어때? 기분이 참 좋습니까? 뒤로는 한편으로는 조금 허전합니까? 허전한 게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동창 모임은요, 세상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 가면은 모두가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자기 자랑을 해요. 나 얼마 벌었어? 나 중국에 뭐 했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곳이 동창 모임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게 막 이게 즐거워져가지고 과장하게 자랑하기도 해요. 그러면은 상대방이 자랑할 때 그것이 나에게 없을 때 어떤 마음이 들어요? 같이 축하가 됩니까? 슬퍼집니까? 슬퍼지고요. 기가 죽어요. 왜 나는 없을까?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아내 자랑, 남편 자랑하면 갑자기 나한테 잘못해주는 아내와 남편이 막 미워지기 시작하고 속이 상하기 시작하고 자식 자랑하면은요 우리 자식은 이런데 저런데 속상하기도 하고요. 상대방이 자기가 있는 것을 자랑하면은 속상해요. 그러면서 친구들하고 오랜만에 막 이렇게 수다를 떨고 이야기를 한 이렇게 즐거움은 있는데 돌아오는 마음에 뭔가 캥기고 뭔가 허전한 마음이 가득 차게 되는 것이 우리 세상 사람들의 모임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자기 중심으로 내가 좀 더 많이 갖고 싶은 욕망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욕망 따라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의 모임에는 항상 약간 뒤끝이 허전한 것이 있습니다. 죄죠. 이런 죄가 우리한테 있다는 거 여러분들, 나한테 있다는 거, 나 자신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생각할 수 있습니까? 나는 그렇지 않아. 그러면서 누가 자랑하고 막 그냥 굉장히 지가 뭔데 저런 얘기 하냐고 갑자기 막 화가 올라오면서 아 난 그런 거 없어 이러고 자기 자신을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요셉의 형들이 직접적인 요셉을 향한 직접적인 이렇게 잡아서 죽이고 팔고 이런 마음이 그냥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막 탁 올라왔던 직접적인 계기가 된 일이 있습니다. 요셉의 꿈 얘기죠. 자, 7절로 9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 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요셉이 꿈을 두 번 꿨어요. 한 번은 곡식단이 절하는데 형들의 곡식단이 절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꿈은 무엇을 뜻합니까? 요셉이 형들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형들은 누구 밑에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안 그래도 미운데 이런 얘기까지 하니까 이제 속이 이렇게 탁 올라왔는데 또 한 번 더 해요. 해와 달과 별들이 나한테 절한다고 하니까 완전히 이제 형들이 뺑 이제 돌아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꿈은 하나님이 계시한 꿈이었잖아요. 나중에 요셉이 그 가족들의 애굽에서 총리가 되어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그 형들과 와서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장면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자,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하심으로 계시하심으로 말하기도 하고요.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꿈으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계시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약시대에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아들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셨고 그것이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각 사람을 찾아다니면서 예, 내가 너에게 말하노라 하고 이렇게 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나한테 직접 계시를 했어. 뭐 옆에 있는 어떤 목사님 하나님 직접 나한테 계시했다고 막 이제 그런 얘기 하시다가 지금은 감옥에 계시잖아요. 그죠? 예, 그런 말씀은 예, 사탄이 주는 계시일 수도 있고요.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령께서 감동하심을 줄 수는 있어요. 내가 막 하고 싶은 마음, 막 기도하고 싶은 마음, 막 어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마음,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들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하심을 주신 거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이런 단어를 써야 됩니다. 신학적인 문제인데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만약에 여러분들 주위에 나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말했어 이런 얘기를 하시면 그 사람을 경계하셔야 돼요. 그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사탄의 게임에 넘어갈 수가 있는 되게 위험한 일이라는 거 기억하시고, 이 당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꿈으로 계시하기도 하셨다는 거, 구약시대니까 예, 한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이 계시를 말을 할 때 형들이 그랬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미워했다고. 요셉이 말한 것 이 자체가 싫은 거예요. 요셉이 이 한 말이 자기는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서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이 말이 형들에게는 어떻게 들렸습니까? 자랑처럼 들린 거죠. 자랑처럼 들린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아버지도 야곱도 이걸 가지고 요셉에게 꾸짖잖아요. 왜냐하면 이야기를 듣는 형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야곱이 짐작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너 그런 말을 그렇게 함부로 하면 어떡하니? 그렇게 말해놓고는 야곱은 이 요셉이 한 말을 마음에 간직했잖아. 아, 이건 예사롭지가 않다. 하나님이 주신 거다 하는 것을 짐작을 하신 거죠. 예. 자,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누가 자랑을 하면, 우리가 앉아서 막 은혜로운 얘기를 하는데 누가, 세상 자랑, 내가 갖지 않은 거, 가진 사람이 막 그렇게 자랑을 하면은 기쁜 마음으로 축하가 됩니까? 부럽습니까? 질투가 납니까? 속이 상합니까? 그 말 하는 사람이 미워집니까? 어떻습니까? 같이 축하하기는 어려워요. 그죠? 예. 아니면은 다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로 대화 중에서 은근슬쩍 나 자신을 돋보이게 하기 위하여 이 유창한 말솜씨를 사용하지는 않는지요? 아, 우리는 지난번에 뭐 이걸 한마디 한마디 한마디를 듣고 있으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포장해서 잘 설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는 내 자신이 초라해지는 경우에, 나 저런 거 경험하지 못했는데, 어머, 저 사람은 저렇게 그냥 고생 안 하고 살았구나. 어머, 나는 엄청 고생했는데, 막 갑자기 막 자신이 초라해지고 슬퍼지고 그 사람이 부러워지면서, 근데 그 말 듣기가 싫어요. 근데 그런 말을 잘 하는 경우는 없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은근슬쩍 대놓고 자랑을, 그리고 자기 과시를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많죠.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데. 자, 이 자리에 계신 우리는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자랑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마음에는, 이 마음속 깊은 곳에는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는 열등감이 속에 있어요. 근데 그걸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포장하고 또 포장해요. 자기 자신을 내가 생각하는 나 이상으로 좋게 좋게 표현하고 은근히 자랑하는 게 습관이 되어 있는 거예요. 자랑하기를 좋아하고 과시하기를 좋아하는 내 마음속에는 열등감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열등감을 채우기 위해서 의식적으로 자신을 포장하고 자랑하는데 열중하는 것입니다. 기가 죽기 싫은 거죠. 예. 자신의 가진 물질을, 자신의 학력을, 자신의 경력을, 특별히 자신의 믿음까지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는 많은 열등감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 자랑은 자신의 열등감을 드러내는 것이요, 상대방의 시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도구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자랑은 좋지 않아요. 성경에 대해 육체를 자랑하지 말라. 뭐만 자랑하라고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고 했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신의 믿음까지 자랑하면 그 또한 자랑이에요. 오로지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만 자랑할 때 내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거죠. 예. 자, 요셉은 자랑하려고 하지 않았지만 사랑처럼 들려버렸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이제 미워가지고 저거 죽이자 이제 계획을 세웠죠. 자, 이제 직접적으로 요셉을 죽이게 된 계기가 있는데, 자, 아버지 야곱이 요셉을 심부름을 시켰어요. 형들에게 보냈어요. 근데 세겜의 양을 치는 형들에게 요셉을 보냈는데 그 있는 곳에서 세겜까지가 80km예요. 그 먼 길을 이 17세 소년이 찾아갔는데 형들이 없는 거예요. 그럼 그냥 돌아왔으면 되는데 요셉이 성실하잖아요.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형들을 물어서 도단까지 갔습니다. 도단까지 20km에. 그래서 요셉은 총 100km를 형들을 찾아서 한중사랑교회에서 천안까지가 100km에. 거기까지를 이 17세 소년이 찾아갔어요. 그렇게 형들을 만나러 온 수고하고 애쓰고 온 요셉을 형들은 너무나 잔인하게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던졌고 노예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시기심이라는 것이 참 무섭죠. 근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저거는 요셉 형들의 이야기야. 나하고는 상관없어. 난 그렇지 않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까? 그런데요, 이 시기심은 모든 사람의 마음에 깊숙한 곳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 천사가 하나님을 시기해서 사탄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는 이 시기심이라는 게 없을 수가 없어요. 이 시기심이 일상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험담입니다. 여러분들 대화 중에 다른 사람의 약점을 가지고 대화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무슨 주제로 대화를 하십니까? 오늘 하루 지나고 월요일 날 일하면서 뭐 어제 내가 속상했던 거 뭐 했던 거 내 속상한 거 얘기하면서 누구를 깔아내려요? 어떤 한 사람 지적하죠? 그 사람의 약점을 드러내고 그 사람을 뒤에서 막 이러쿵 저러쿵 얘기하는 것은 험담이에요. 근데 이 험담을 하게 되는 마음의 발로는 시기심에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 다른 사람을 인정하기 싫은 마음에서 그 사람을 깎아내리고 그 사람을 말로 뭉개버릴 때 우리는 속이 시원해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과시할 수 있게, 자기가 우월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에게 시기심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하나의 열매이기도 하죠. 저도 이제 이 설교를 하면서 자신을 돌아보니까 참 많더라고요. 그냥 기본으로 깔려있어요. 저는 이제 옛날에 텔레비전을 볼 때 텔레비전의 탤런트들이 다 이쁘잖아요. 그래서 이쁘면 이쁘다 하면 되는데 저는 제가 이제 스스로 못났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쁜 사람이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쁜 탤런트를 보면서 영화 배우를 보면서 그 중에 하나 딱 이상한 걸 어머 저 사람 코 세웠다. 아 저렇게 이쁘네요. 저렇게 그냥 성형을 했네. 턱을 깎았네. 코를 세웠네. 그러니까 저 사람 이쁜 거 아니라는 거죠. 그걸 내가 말하고 싶은 거예요. 그 상대방이 이쁘지 않다는 걸 얘기하면서 내가 좀 이뻐 보이고 싶은 거죠. 그런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심코 하는 나의 말에서 내 마음속에 죄가 어떤 게 들어있는지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시기심으로 동생을 없애버린 이들이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우리가 팔았다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렇게 말 못하잖아요. 자, 어떻게 말할까요? 자, 31절, 34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숫 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하며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동생이 짐승에 찢겨 죽었다고 얘기를 해요. 이 말을 들은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자식이 짐승에 찢겨 짐승 밥이 됐다는 그 얘기를 듣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참 시기심이 대단히 무섭죠. 사람 죽이는 것도 겁내지 않고 그 아버지의 마음이 산산조각이 나든지 뭐가 되든지 상관없는 거예요. 그 배기 싫은 내 동생만 내 눈앞에 안 보이면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죄악 중에 큰 죄라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야곱 가문을 여러분들 자세히 보세요. 라헬이 레아를 시기했어요. 왜냐하면 레아는 아들을 뚝뚝뚝뚝 잘랐잖아요. 근데 라헬은 아이가 없었어요. 그 자녀를 잘랐는 언니가 그렇게 미웠잖아요. 시기했어요. 시기했다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한 보십시오.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아버지 이삭을 어떻게 했어요? 속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열한 아들이 야곱의 그 많은 형들이니까 그 아들이 아버지를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속이고 있죠. 어머니들은 시기하고 아버지는 속이고 이런 가정에서 이 아이들이 속이고 시기하는 것이 일상생활이 되어버렸고 어느새 몸에 밴 하나의 행동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모가 하는 대로 따라하고 있네요. 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말 한마디가 우리의 행동 하나가 우리 자녀들에게 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과 여러분들 가문을 훌륭한 가정과 가문으로 가꾸고 싶습니까?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그런 가정으로 세우고 싶습니까? 그러면은 내가 주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요구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바르게 정결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은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가 스스로 못났다고 자책하면서 사십니까? 아니면 자신감이 넘쳐서 난 이렇게 잘났어. 나는 부족한 게 없어. 난 학식도 많고 내가 하는 건 뭐든지 잘해. 아주 막 떳떳하게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너무 자신이 못났다고 하는 것은 열등감에서 비롯됩니다. 열등감은 죄고요. 이 열등감은 시기심의 발로가 되고요. 이 열등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않는 죄 중의 죄입니다. 또 자기 자신이 지나치게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 죄죠. 내가 잘났고 나는 많이 배우고 신앙도 오래하고 나는 부족함이 없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자신감이 지나친 사람은 그 속을 가만히 보면 불안해요. 불안함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내 힘으로 자신을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그걸 알기 때문에 항상 불안하고 항상 공허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자신을 비하하는 것도 죄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과장하고 포장하는 것도 주님 앞에서 죄입니다. 그것이 모든 이런 마음들이 우리가 시기심으로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자, 우리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그런 거 없어. 없는 척합니다. 그리고 눌러버리고 안 나오게 합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이 없어집니까? 그렇지가 않죠. 그것을 드러내시고 주님 앞에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말투와 나의 순간순간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고백하시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자, 주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는지를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사야서 43장 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은 우리를 가장 보배로 생각하십니다.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가장 멋진 사람으로 생각한대. 내 스스로 하나님이 하나님 틀렸어. 나는 못났어. 이렇게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서 지나치게 자신이 잘났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만이잖아요. 그죠?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죄라는 걸 생각하시고 나같이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께서 보배롭게 여겨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오늘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요.
주님만 집중적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 바라보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기에 우리의 초점을 맞추시고 거기에 우리의 눈길을 맞추시고 오직 주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 해도 당당하게 생각하시고 자긍심 가지고 우리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많이 가진 것으로 예 뽐내지 마시고 적게 가졌든 많이 가졌든 많이 배웠든 적게 배웠든 내가 부족하고 우리는 모두가 부족한 사람 모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런 우리 하찮은 우리를 주님 앞에 고백하시면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오늘도 있음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보배로운 자인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기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가 있는 사람은 열등감도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 앞에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세상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하찮은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만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만 주님 앞에 증거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시기해서 평생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 인생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쟁에서 화살에 맞아서 전사하게 되는 그런 비참한 최후를 갖게 되고 만인 앞에 얼마나 하찮은 왕으로 인식됩니까? 우리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한 번밖에 없는 우리 인생 어떻게 살고 싶습니까? 다른 사람 보면서 그 사람 가진 것을 부러워하면서 시기하면서 그 시기심에 몸둘바를 몰라서 우리 아까운 생명의 시간들을 보내겠습니까? 아니면 주님만을 바라보시고 주님께서 나를 얼마나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는가 그 생각과 그 사랑에 감동하여 이 귀한 생명의 시간들을 주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고 내가 이렇게 못났습니다. 못난 것까지도 자랑하며 우리 하찮은까지도 주님 앞에 자랑하며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당당함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 쓸데없이 자랑하지 마시고요. 그런 가정을 그런 가문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